해주는 일 오늘 하루 너와 나 하나뿐인 가짜 친구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배우 이재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하고 있었던 얘기 마저 좀 더 해볼게요. 영화에서 일본어를 굉장히 소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해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그 영화 속에 하는 그 일본어 대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한 2달 반가량을 정말 그 가이드 녹음을 해서 끼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해내야 된다라는 그 무게감이 상당했었는데 그래서 영화가 끝났을 때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네, 아 여기서 뭔가 해방이 된다는 느낌. 그 정도로 네네. 일본어에 대한 부담감이 크셨구나. 네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꼭 보고 얘기해주세요. 네,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대사 혹시 있으세요? 기억나는 대사가 참 많은데 영화의 이제 거의 끝부분 공판정에서의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그것도 일본어로 했는데 해석을 하자면 내 육체야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할 수 있겠는가. 네. 그 공판정에서의 마지막 대사였는데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붙잡혀서 막 소리치던 그렇죠. 그 순간이었죠. 네. 저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네. 여태까지 굉장히 밀크남, 순수남 첫사랑 이미지로 계시다가 그런 역할과는 확실히 다른 역할을 하셨어요. 네네. 고민이 되진 않으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의 색깔,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외형적인 변화를 뭔가 스스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 제가 가진 어떤 내면의 것을 연기적으로 보여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께서 공감이 되고 또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배우인 거죠. 네, 정말 저는 이제 초반에 이재훈 씨의 초반 작품부터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을 봤는데 작품마다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멋진 배우구나라고 이번에 박열을 보면서도 확실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식어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뭐 마초남, 야성미, 카리스마 뭐 이런 수식어가 더 생긴 느낌이긴 한데 이재훈 하면 이런 배우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더 넣고 싶은 수식어 혹시 있으세요? 더 넣고 싶은 수식어? 저 친구가 나오면은 뭔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고 싶다. 그리고 참 신뢰가 간다. 네. 네. 그런 뭔가 수식어가 저한테 있으면은 그거만큼 저한테 있어서 영광이고 행복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배우로서 어떤 배우가 하는 연기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그 배우의 이름만으로도 그 작품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궁금함이 들게 하는 배우? 네. 이미 저는 그런 배우가 아니신가 싶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겸손의 끝과 칭찬의 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네요. 네, 정말 훈훈하고요. 저희 문자 사연 보내주신 거 몇 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솔님, 재흥님은 DJ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잘하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원 씨가 또 옆에서 하는 걸 보는데 준비하는 것도 정말 많고 너무 진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당치 않다라고 네. 하셨는데 목소리만 봐서는 정말 100% 200% 소화를 하실 것 같은 모든 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남궁공주님,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푸세요? 운동, 먹는 거 하셨어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먹는 거? 네, 뭐 달달한 음식이나 네, 뭐 과자나 이런 걸로 또 풀 때도 있고 또 재밌는 뭐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영화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재훈 씨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천? 아, 제일 좋아하는 영화요? 이 순간 그냥 딱 생각나는 거? 글쎄요, 뭔가 예호 씨의 또 이렇게 로맨틱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영화 노팅힌? 노팅힌, 좋죠. 아,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정말 명작입니다. 네네. 이재훈 씨의 추천작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기대해 주실 목록이에요. 네, 이재훈 씨가 노래를 하셨습니다. 아, 패션왕, 드라마 패션왕 OST였죠? 이재훈 씨의 사랑은 이렇게 듣고 올게요. 내 안에 깊은 널
너무 좋아합니다. KBS 클랩 FM 김리안의 볼륨을 높여요. 4부가 시작된 지 좀 됐고요. 정말 노래 좋네요. 이재훈 씨 정말 꿀 목소리 칭찬할 만 합니다. 바이브레이션과 호흡과 정말 보통 이상 가는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근데 제가 들은 곡은 인스타그램에서 그 들었던 곡들이 라이브로 했던 곡들이 있는데 그때 노래가 정말 최고지 않았나. 버스커 버스커의 곡들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너무 쑥스러워하시네요. 제 노래가 이 볼륨을 높여요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헤드폰 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노래가 나오는 내내 끝까지 헤드폰을 안 끼셨어요. 이재훈 씨가 들을 수가 차마 들을 수가 없다면서. 아, 이재훈 씨만 빼고 모두가 듣기 좋은 노래였고요. 그리고 아까 김예원은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나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임효신님이 보내셨네요. 예원 씨는 모든 드라마 상대 배우에게 대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맞나요? 솔직히 진실 토크.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무래도 예원 씨는 너무 이렇게 예쁘시고 또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모든 드라마는 아니고요. 아무튼 인기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뭔가 고백을 한 듯한 느낌인데 정말 솔직 토크였고요. 네, 선주님. 언니는 회식 때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잡고 안 놓을 것 같아요. 크크크. 재훈 오빠는 어떤 노래방에서 어떤 스타일이세요? 하셨네요. 네, 저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시나요? 일단 춤은 두 번째고 네. 그 부르는 사람들의 이제 선곡에 제가 그 예약을 해주죠. 예약 담당이시군요. 네, 예약 담당. 저는 마이크를 최대한 피합니다. 네네. 왜죠? 이렇게 잘 부르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뭔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네, 저는 네, 선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탬버링이 차근차근하면서 도움 닫기를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절장을 위해서. 네네. 저는 그런 자리에서 마이크를 안 놓지 않고요. 잘 잡지 않고요. 저 역시나 아무래도 저는 공연을 하게 돼서 그런지 오히려 어렸을 때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노래를 좀 지금처럼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막상 그렇게